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애독식 가족분들이 늘 그렇게 수도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수사순녀님들도 우리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남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이 우연히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 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배우리. 다 같이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후회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 우리 수아소년님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오랜만에 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 수아소년님들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아소년님들 잠깐 인사 들어볼까요? 사랑합니다. 저는 최창현 도마사입니다. 반가워요. 네, 사랑합니다. 저는 송주희 안드레아입니다.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저는 조서영 도마입니다. 네. 시작! 전극은 마치 아태강 주민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전극은 마치 밭에간 주민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극은 마치 밭에 간 주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극은 마치 밭에 간 주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이라네. 하나 둘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춘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춘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춘추리. 수현님 우리 다음 곡이 또 네. 있죠? 우리 꽃동네 학교 교사로 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좀 무리하게 아이들에게 이 정도는 하라고 막 좀 세게 재촉을 하지 않았던가 하고 이렇게 저한테 말로 잘 표현 못하는 학생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선생님 저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제가 주님이 저에게 바라신 어떤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 어떤 사욕을 채우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욕심을 채우면서 막 다그치고 살아가는 걸 보고 아, 저를 좀 멈추고 돌이켜 보게 성찰을 하게끔 하는 그런 좋은 가요인 것 같아서 예, 기꺼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가야 한다고 세상은 재촉하지만 난 가만히 멈춰서서 하늘을 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 서두르는 법이 없지. 난 구름처럼 갈 거야. 이 정도로
이 정도도 괜찮아. 이만큼도 충분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아냐. 빠르고 느린 것 이기고 지는 것.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 서두르는 법이 없지. 난 구름처럼 갈 거야. 이 정도도 괜찮아. 이만큼도 충분해. 이 정도도 괜찮아. 이만큼도 충분해. 라랄라 라랄라 라랄라라 라랄라라.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리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즐거운 날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안드레아 지우님. 네. 안드레아 지우님이 이렇게 애독집 이 정겹죠? 네, 정말 네, 좋아요. 여기 오늘 그렇죠? 방에서 제가 네. 첫 서원을 하고 처음 여기 1년 동안 지금 3층으로 바뀌었는데 2층에서 소임을 했어요. 제 첫사랑과 같은 곳이라서 굉장히 설레고 네, 좋아요. 안드레아 시우님 이제 종신 서원을 이번에 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 2월 달에 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앞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네. 가족분들의 인사 좀 한번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제가 2월 10일 날 이렇게 종신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조금
늦춰졌는데요. 그 늦춰지면서 심란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큰 힘을 받았던 게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그리고 저희 같이 종신하시는 모든 수사 수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힘으로 또 예, 수도 서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여기 1년 정도밖에 같이 안 있었는데 항상 저를 잊지 않으시고 송주 안드레아 수녀님 기도해요 이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가족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제 수도 생활에 엄청난 큰 힘이고 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지나갈 때마다 너무 반갑게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가족 소임을 하고 있진 않지만 되게 많은 그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드레아 수녀님 말을 잘 못하는데 말씀 잘해 주셨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이제 다음 찬미가 이제 사랑의 길에서입니다. 사랑의 길에서 듣고 또 계속 우리 꽃오게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행복의 길에서 다시 태어나 사랑의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갑니다 이 길에 이름과 모습이 담겨 그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가르치셨네 주님은 참 행복의 길 사랑의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행복의 길에서 다시 태어나 사랑의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갑니다 아, 예. 사랑의 길에서 행복의 길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참여하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우리 최창윤 선생님 노래 잘하시죠? 창윤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가 이렇게 노래하기가 제일 좋냐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노래하는 게 가장 기쁘대요. 그래서 다음 곡 예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창윤 선생님 예수라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참 그분은 고마운 분 복되신 분 어린 양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참 그분은 고마운 분 복되신 분 어린 양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네 지울 수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내어놓을 수 없네 저버릴 수 없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모습을 내 맘 속에 영혼 속에 받들다 보며 감사해 나의 은총은 고통이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모습을 내 맘 속에 영혼 속에 받들다 보며 감사해 나의 은총은 십자가 영혼 속에 모시다 보면 존귀해 나의 은총은 죽음이라 우리가 엄청 실력이 좋은 노래는 아니어도 그리고 또 화려한 무대가 아니어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 좋은 옷들과 그렇게 좋은 차들이 없어도 그리고 그렇게 편안한 잠자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포동네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고통내 형제회 자매회니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주를 위해 찾는 것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희가 한 가지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애덕집 가족분들이 다 아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등대지기 알아요? 등대지기 알아요? 그래서 등대지기 할 때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손 흔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함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등대가 되어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 수도자들의 등대가 되어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성모님께 이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면서 끝곡으로 등대지기 다 같이 할까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비치며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우리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